안녕, 친하니 뭐야. 오늘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시골쥐와 서울쥐야. 원래는 쥐들이 있었는데, 그새 도망가 버린 거 있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너희가 좋아하는 호비를 데리고 왔어. 자, 재밌게 들어주렴. 제목, 시골쥐와 서울쥐. 서울에 사는 쥐가 시골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 얼른 밥상 차려올게. 시골쥐는 서울쥐에게 먹을 거리를 내왔어요. 그런데 밥상에 놓인 거라곤 쌀과 보리뿐이네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먹고 사니? 아유, 나랑 같이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시골쥐는 하늘 수 없이 서울쥐를 따라 나섰지요. 서울쥐 집 부엌에 빵과 케이크, 치즈와 벌꿀, 온갖 과일들이 가득했어요. 저 어때? 밥상에 있으면 돼야지. 난 매일 이렇게 먹어. 우와, 딸마다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시골쥐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케이크에 손을 뻗었어요. 바로 그때 삐거덕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들어오네요. 쥐들은 후다닥 쥐구멍에 숨었지요. 조금 뒤그 사람은 부엌에서 나갔어요. 쥐들은 살금살금 쥐구멍 밖으로 기어나왔지요. 자, 이제는 진짜 마음 편히 먹어도 돼. 하지만 서울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쿵쿵쿵 발소리가 들리네요. 쥐들은 또한번 쪼르르르르 쥐구멍에 숨었지요. 너희 집에 맛있는 먹을 거리가 정말 많어. 하지만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잘 있어. 난 그만 우리 집으로 갈래. 시골쥐는 좁고 어두컴컴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쌀과 보리를 배불리 먹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지요. 새근새근 코까지 골면서 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밌게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행복 가득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자. 안녕!